저희 단풍놀이 나온 거 아니고요. 오늘도 마이벤션 촬영하러 왔어요. 여기가 메타세카이어 길이라고 해서 가정집에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짱짱짱. 아, 짱짱짱. 되게 많이 들어오셨다, 그쵸, 또? 안녕하세요. 저희 타. 너무 예쁘죠? 왜 옛날에 그 겨울연가? 막 그 남이섬에 있어야 될 곳이 지금 충북 옥천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일반인 분들도 오실 수 있게 조금 개방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오셔서 사진 찍고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햇빛 때문에 살짝 안 보여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풍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늘 막 멘트할 때 단풍놀이 못 가서 어떡해요 라고 대본에 나와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이렇게 단풍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집 구경이긴 한데 정원이 너무 멋있는 그런 집이죠. 네. 진짜 멋있습니다. 그 일단 날이 너무 좋지 않아요? 추운데 이게 뭔가 마지막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12935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9878님께서 어디예요? 여기는? 이라고 하셨는데 옥천입니다. 옥천이에요. 옥천. 옥천은 좀 공기도 되게 좋고 조용해요. 일단 여기 굉장히. 놀러오세요. 항림산방이라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집 이름이래요. 집 네. 이름이 항림산방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서해가신데 그 호가 항림 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항림 산망이라고 합니다. 뒤로 가면서 할까? 네. 제가 구도를 잘 못 잡아서 피디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팀 정말 화목하죠? 정말 이렇게 샀답니다. 난 얼굴이 계속 잘린다. 제가 피디님이 출연자를 막 배려주는 이 마음. 네가 다 나와라. 제가 이제 한번 들어올게요. 피디님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뒤로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 보시면은요 요렇게 들어가는 아 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쭉 이렇게 집을 들어가는 길인데요 잠깐 뭐라고 하셨지? 저는 사무실이래요. 와 집 너무 부럽죠. 사실 마이메이션은 좀 힐링을 하러 항상 오는 것 같아요. 촬영이지만 좀 힐링을 하러 오는 것 같고 진짜 우리 둘이 약간 여행 온 것 같다 그쵸? 저희는 촬영 중입니다, 사실. 네, 사실 피디님이 아니 감독님이 다른 분 찍고 계실 때 이제 빨리 라방을 키려고 저희들이 뛰어나왔어요. 피디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야, 지금이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라고 집 가는 길인데 잠깐 카메라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짠. 이게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다 정원이에요. 공원이라고 해도 있겠죠. 약간 유럽?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 와우. 외국인 막 약간 좀 옷통 벗고 조깅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 올라가면 조금 조금씩 집이 보이세요? 오늘의 마이 맨션? 네. 이 집은 옥천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지어진 목조 전원주택이고요. 네. 네. 그래서 찾아뵀는데 되게 뭐랄까 약간 유럽풍? 그 집입니다. 20년 전에 지어진 집인 건가요? 그쵸. 20년 가까이 됐어요. 18년에서 16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예쁘죠? 언덕 위에 이렇게 하얀 집. 우와 하시는데 와 진짜 꿈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저기에 이렇게 경치도 좋고요. 경치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저기에 사실 제일 하이라이트인 원두막이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예뻐요.
진짜 진짜 좋은 저기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원두막이 있어요. 저희 촬영, 촬영 준비 중인데 조용히 방에 앉아 가볼게요. 여기 여기인데 예쁘죠? 지금 숲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인공분이 차를 준비해서 나오시면 저희가 인터뷰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감독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 감독님도 오셨어요. 감독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희 마이메이션 라이브 방송 자기소개. 자기소개. 네, 이번에 신사원 김정호입니다. 뉴페이스 후배 들어왔다. 와. 네. 잘생겼나요? 네. 방송 중이시죠. 어머, 이거 누구시지? 어머, 누구시지? 오늘 우리 돌려보실까요? 돌려볼까요? 허이. 다 믿은 거잖아요. 자, 저희는 청춘들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연령대가 확 낮아져서 놀라셨죠? 그쵸. 라이브 방송이구나. 네, 라이브 방송이에요. 저희 마이맨션 맨날 하고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보셨겠죠. 아니, 이러면서 마이맨션 왜 왜 그래? 릴렉스. 저희 동네 주민이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네. 지금 감독님이 촬영 스케치하고 계신데요. 그 인터뷰 하신다니까 빨리 제가 요 내부도 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희 오늘 함께 또 출연해주실 분들 인사해주세요.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멋있으시죠? 아니요. 네. 와, 이따가 또 네. 이렇게 차 함께 하시는 거 촬영하신다고. 아, 차라, 손. 소리 좀 사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네, 우리 주인공 친구분들이시죠. 네. 네. 가서 인터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제 여러분 집을 보여드릴게요. 내부로 들어왔거든요. 어머야. 9878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형이신 줄 알았어요라고 하셨던 분 정말 감사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마이맨춘 주인공 분이 세워나시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인데요. 굉장히 주인을 닮은 집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뿅. 아이고, 다시, 제가 나왔네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청사초롱으로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고 있고요. 저를 부른 적을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2층, 그리고 오늘 이제 다 차를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차도 한잔 했고 나 그렇구나 맞았어요. 저를 부르신 게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방송을 확인해주세요.